나도 가을이라서 그런지 많이 외롭고. 가을 타는 여자고요? 나? 외롭고 공허하지. 외롭고 공허하고 나뿐만 아니고 네. 대부분 남자든 여자든 네. 가을에 아 나 가을 타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 나 가을 되면 막 책을 읽고 싶어. 어, 지랄이야. 지랄 갑자기 뭔 책이야? 아 나는 그렇다. 아 됐어. 그런 말 해도 안 믿어 그거는. 아 진짜 책을 읽고 싶어. 전혀 안 어울리거든? 근데 아니, 가을에는 왜 그러냐면 점집에 네. 신가물들이 그러니까 우울증 네. 뭐 우울증 환자도 있을 테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가을이 되게 심해. 아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단순히 뭐 바람 부는 계절이라 내 마음이 싱숭생숭한가? 뭐 나는 뭐 그런가? 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돈이라는 게 없었잖아. 네. 쌀 팔아가지고 우리 뭐 사먹고 막 이렇듯이 가을에는 햇곡도 나오고 햇가을도 나오고 하는 계절이라 그렇게 추수하는 계절에 조상님들한테 신령님들한테는 감사하다고 정성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했던 계절이거든. 예. 그래서 조상에서 신령에서 당연히 자손들이나 그런 이렇게 우리 자손들이 그런 제사나 정성을 드릴 줄 알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야. 신령님들이 조상님들이 근데 당연히 줄 줄 아는데 안 해주니까 어떡해? 외롭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이러니까 이 가물들의 발동이 난 거니까 신의 발동이 난 거지 조상의 발동이 그러니까 막 우울하고 슬프고 공허하고 그래서 무당들도 그러잖아 진정맞이라고 하잖아 무당도 굿하잖아 신령님한테 고맙다고 그래서 그게 가을에 많이 하나? 그래서 가을에 가장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가을에 사람들이 우울증도 많이 걸려서 정신병원도 가고 남자친구도 만들고 싶고 네. 우울한 마음에 성형수술도 하고 이러는데 외롭다는 거는 남자친구도 생기고 싶고 여자친구도 생기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그런 거지 근데 솔직히 뭐 얼굴 같은 것도 중요한 거긴 해 그래서 성형외과 가는 거는 나는 적극 추천을 해주지만 아니 18 얼굴 고친다고 네. 어? 네. 팔자가 바뀌는 게 아니듯이 네. 솔직히 뭐 시집을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네. 얼굴은 이쁜데 입문가 못하는 여자들도 많잖아 그쵸. 그런 거는 이런 무당집에 와서도 많이 풀어야 되겠지 왜 나한테 남자가 없는 거지 없는 건지 네.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지금 저 앞전에 너무 정신이 혼란스러워서 뭔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멘붕이야 가을에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자살 시도나 이런 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정말 내 짝을 찾고 싶고 네. 위로가 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내 팔자도 한번 되돌아보고 왜 무당집에 가면 너는 신가물이다 뭐다 이런 얘기만 듣고 흘려 듣고 그럴 게 아니고 신령님한테 조상님한테 정성이라도 대우라도 드리면 좋은 인연이라도 데리고 올 수도 있는 거고 막말로 씨발 뭐 팔자에다 뭐 과숙살? 뭐 호래비살? 뭐 이런 거 있잖아 혼자 사는 팔자 그런 거 있으면은 시집장가 가서도 남편이 죽든 마누라가 죽든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살이라도 잘 풀어내면 혼자 외롭게 지내지는 않을 것 같아 전만 본다고 뭐 해결되냐? 그 팔자 어디 가겠어? 맞잖아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시발 내 팔자는 왜 이래 아 무당대서도 그래 짜증나 어떤 손님 뭐래 한 줄 알아? 유튜브에서는 엄청 밝고 그래가지고 여기 왔는데 자기 외롭고 공허해서 왔대 50몇 살이야 근데 선녀님이 더 힘들어 보인대 이러고 아저씨 나도 사람이고 나도 계절 타 나도 요즘 외롭고 공허해 얘기해줬지 헤어졌어요?
뭐래요 저? 없어! 헤어질 사람이. 뭔 얘기하는 거야? 내가 누구랑 헤어져? 헤어질 사람이 없는데. 알았어요. 개소리 하지 마. 알겠습니다.